히에로니무스 보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동시대에 살았던 화가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종교화를 그리던 르네상스기에 기괴하고 때로는 엽기적일 정도로 기발한 상상력이 넘치는 그림을 그려 지옥의 화가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만큼 그의 그림은 어디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개성이 넘칩니다.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마리 그려진 탁자는 종교가 말하는 죄와 죽음에 관해 보스가 자신만의 시각을 담아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곱 가지 죄악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입니다. 사마리는 인간이 결코 피할 수 없는 네 가지 문제를 가리킵니다. 보스는 원형 테이블에 일곱 가지 죄를 각각 그리고 그 테이블 사방에 인간의 죽음과 관련된 네 가지 과정을 그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분노인데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두 사람이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며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인이 말리려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테이블은 엎어져 있고 모자와 겉옷, 신발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번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수시로 화가 나죠. 하는 일이 제 예상과 다르게 돌아갈 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분노가 일어나요. 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할 때만큼 제가 욕을 많이 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정말 화가 나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정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무례하거나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노를 이깁시다. 한번 분노스럽지 않은 표정으로 하셔야 돼요. 분노를 이깁시다. 손 들면 인사합시다. 시작. 분노를 이깁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샘치고 헌금을 요청한 이 공군 작전사령부 얘는 5층연대령의 가족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 가족은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그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서 잘 자라고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우연일 수 있겠지만 또 공군 작전사령부에 또 소장으로 근무하던 우리 공군 장군도 또 저희 교회 집사님이고 저희 교회 요청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뭔가 이렇게 이어주시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조종사들이 자녀 교육 문제로 인해서 소령도 달기 전에 다 민간 항공사로 이렇게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가 또 이를 붙잡아 주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잘 동참해 주시고요. 오늘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 몇 주 전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해봤죠?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 설교는 제가 미리 준비한 것인데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는구나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하는가 관심이 있는가 그랬더니 36.6% 압도적으로 분노에 대한 관심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 70%의 사람들, 20대에서 40대에 있는 70%의 사람들이 이 분노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오늘 핵심은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까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분노의 가장 큰 문제는 책임감 없이 우리의 분노를 표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노를 표출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방식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죄 있는 한 사람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냅니다.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합니다.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노를 쏟아냄으로 인하여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는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뉴욕타임즈의 팀 크레이터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분노 포르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싸구려 쾌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분노는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이 좌절할 때, 이게 좌절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분노로 표출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9절에 화내기를 더디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서두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우리들에게 닥쳤을 때 우리들이 서두르는 일. 이번 설교 시리즈는 저희 교회 묵상팀에게 제가 먼저 이 원고와 성경 구절을 묵상팀에게 넘겨주고 묵상팀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한 것을 저에게 가져와 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하는가. 그러더니 평신도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묵상글을 보냈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사춘기 시절을 지나는 아들을 보며 화가 나는 겁니다. 엄마가 보기에 게으르고 거칠고 엄마를 존중하지도 않는 거죠. 그저 대개 사춘기 아이들의 표정은 걷는 것부터 이게 똑바르지를 않습니다. 일단 삐딱해가지고 엄마를 부르는 것도 엄마 뭐 이렇게, 그죠? 아무튼 엄마가 보기에 얘가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런데 엄마가 분노하는 이유를 보니까 이 아이를 바라보며 엄마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모습대로 변화되지 않는 아들에 대한 서두름,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대요. 아, 지금까지 나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이 아이를 위해 너무 서두르는구나. 그런 좋은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1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며라고 하는 말씀과 20절에 있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화를 참고 인내하면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들에게서 이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는가? 심리학자들의 정의에 의하면 분노를 내가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을 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겁니다. 분노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내가 불공평하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가요? 아니요,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내가 불공평하게 느꼈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중요한 정의죠. 분노는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서 모욕감을 느꼈을 때 분노합니다. 누가 나에게 험담했을 때이기도 하죠. 또 내 속에 있었던 소원과 기대가 무너졌을 때입니다.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이 언제쯤 끝날이라 생각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한 1, 2분, 5분까지는 참는데 10분쯤 지나가면 화가 나기 시작하겠죠. 네, 오늘 10분 이상 늦을 겁니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기대와 틀리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분노는 학습된 반응이기도 하답니다. 성경에 보니까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에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렵다. 예, 화는, 분노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화를 잘 내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분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19절을 다시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경에서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틀리고, 더 중요한 것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 분노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행동으로 옮겨질 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자, 우리들에게 화가 나는 일이 있지만 이것을요, 이것으로 죄까지 연결하지 말 것이며 화가 나는 이 분노를 밤에까지 가지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화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이것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분노가 우리들에게 일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일반적으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가장 보편적인 반응은 뭐냐면 분노를 의식적으로 억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할 줄 압니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이거 일반적인 거예요. 또 하나, 가장 미숙하게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뭐냐면 화를 표출하는 겁니다. 막 두드려 부시고 때리고, 화가 난다고 사람을 때리는 일들, 이것은 가장 미숙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분노가 일 때 피동적으로 억압하는 반응이라고 해요. 아주 전통적인 방식 중에 하나인데, 내가 화가 나지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내가 화를 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에게 복수를 받을까 봐 이 분노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병이 있죠. 뭘까요? 화병입니다. 화병. 자, 여러분 요즘 병원에 가면 화병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이렇게 분노를 표출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억제하는 경우입니다. 의사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침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몸이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존 파웰이라는 사람이 내가 나의 감정을 억누를 때 나의 위장이 점수를 매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위궤양이 생겨요. 위장병이 생겨요. 소화가 안 돼요. 게다가 고혈압, 당뇨병, 암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이 화병이 굉장히 무서운 거죠. 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의원에 간 환자들을 조사해 보니 화병으로 온 사람들이 지난 5년 동안 53%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뭐 화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 화가 굉장히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기는 한데 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가치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리더로서, 교회 목회자로서 교회의 싸움과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나 이런 싸움이 없는 교회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여러분들과 같은 일반 평신도들과의 관계보다는 장로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화낼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화를 내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그리고 몇 년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고 우리들은 아무런 갈등이 없는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느 날 장로님들과의 워크샵 시간이었어요. 지금 장로님들은 잘 모르세요. 10여 년 전이니까. 워크샵 시간이었는데 제가 장로님들에게 혹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담임 목사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한번 좀 적어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제가 너무 잘해서 불만이 없을 거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워크샵을 하고 발표를 하는데 깜짝 놀란 거죠. 이렇게 많은 불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다른 거는 제 인격을 가지고 다 소화가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제가 그 정도 인격입니다. 뭐 다 소화가 됐어요. 근데 딱 한 가지에서 걸린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발표를 하면서 목사님 화를 내지 마세요 라는 말을 듣는데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화를 한 번도 내지 않고 내가 늘 참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를 내지 말라뇨.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언제 화를 냈나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화를 안 내는데 얼굴에 다 써 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화를 참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가 나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험한 것이 있는데 억압된 분노, 내가 참아낸 분노를 거룩한 인격이라고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표출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화가, 분노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분노에 대한 반응이 있냐면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하는 반응이에요. 아마 직접적으로 보복을 당할까 봐 아마 옛날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당하면서 또 막 옛날 얘기 막 또 화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참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분노를 이렇게 표출하는데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을 안 해주면서 왜 밥을 안 해오냐 그러면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밥을 늦게 줘요. 배고프게. 남편한테 막 분노가 일 때 밥을 막 태워. 아우 어떡하지? 그래서 탄밥 줘. 막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무시하는 반응은 화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속에 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원한, 복수심 같은 거예요. 심리학자인 로저 바레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한은 표현되지 않은 분노의 축적이다. 원한은 인간관계와 개인적인 안녕에 있어 가장 파괴적인 감정이다. 일부 우울증 환자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늘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한다. 당신이 나에게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주지 않는다면 난 더욱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포자기해서 어떤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협박이다. 분노에 대해 일어나는 반응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데 우리들은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가장 원론적인 것 같은 이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해답인 거죠.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2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기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NIV 성경에 보면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이 온유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humbly,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냐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자, 지금까지 분노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 자기중심적인 감정이라고. 누군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쏟아붓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 이건 unfair한 일이야 라고 느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분노의 감정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겸손함으로 받으라.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여러분들 이제 주보 앱 다 가지고 계시죠?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고 거기 보시면 책이 한 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캇 솔즈가 쓴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주라. 그 책에서 리드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글이었어요. 아무리 과장되고 부당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들에게 거기에 일말의 진실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게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냥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당한 공격이에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형편을 어떻게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너무 억울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들에게는 화가 나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왜? 교인들은 참 무책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집 지금 공사 중이라 제가 지금 이제 주변에 이제 호텔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집을 이렇게 찾으려고 할 때 제 아내하고 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분당의 집 가까이를 두고 제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랬더니 제 아들과 아내가 동시에 혹시 불륜? 근데 제가 그랬어요. No. 아무리 사람들이 내가 분당에 살면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놔두고 호텔에 들어가는 걸 보면 불륜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그건 별로 개연성이 없다. 근데 이런 말을 할 것 같다는 얘기를 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싸움하고 혼자 집을 나왔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본 걸 가지고 그냥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냥 돌을 던져 누가 맞든 책임지지 않는 부당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돌아서 들어온 거예요. 저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리의 형편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눈에 보는 대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노가 일어날 때 humbly, 온유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혹시 나에게 무슨 문제는 없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다.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자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지만 분노하고 우리의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토레이 신부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고 싶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싶사오니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저에게 말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분노의 감정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때 온유하게, 아니 humbly,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같이 봉독해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 안에 들어오셨을 때의 분노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지침과 깨달음을 주신다.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오래전 어떤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도둑질을 하다 걸렸어요. 경찰에서 이 도둑질한 사람을 조사하다 보니 신학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왜 신학대학생이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랬더니 신학대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였어요. 제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제가 돈을 보는 순간 다른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돈을 훔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았어요? 자기 감정과 형편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한 이야기인데 제가 미국에 10여 년 전이죠. 버지니아의 어떤 작은 교회를 갔을 때 그 교회 목사님이 저에게 그래서, 목사님 이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압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가요? 오래전 미국의 뉴스에도 나왔고 우리나라 뉴스에도 나왔던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권총으로 쏴서 죽였던 교회입니다. 한인교회에서, 한인교회 목사님이 장로님을 쏴서 죽인 교회입니다. 장로님들 죄송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이해가 됐어요. 야,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쏴서 죽였을까. 갑자기 마음이 은혜가 안 되죠. 지금 이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나. 자,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목회자와 장로들 사이에 갈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인 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이 힘들었으면 장로님을 죽였겠습니까? 충분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는 있는데 용납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힘든 상황에서 권총을 뽑아 사람을 쏴서 죽이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힘들었겠구나. 그러나 그것이 용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힘든 순간에 권총을 뽑았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의 분노의 지배하에 있었고 그는 생각나는 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오늘 분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들이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방송에 나왔던데 스트레스 해소방이라는 게 있대잖아요. 분명히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에 대한 문제를 우리들이 잠시 풀어버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분노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들이 성령 세례,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하지만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이루어진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타임아웃. 여러분들이 진짜 힘든 순간에 타임아웃, 성령님 잠깐만, 하나님 잠깐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분노는 우리들에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도 여전히 분이 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이 났는데 그것을 그치고 여호와를 생각하며 너희들이 참아라.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려라. 타임아웃을 불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아라.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타임아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빙성 있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서울중앙침례교회 피영민 목사님의 설교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부부싸움을 아주 심하게 하는 부부가 그 정신과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싸움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만약 화가 치솟는 일이 생기거든 이 물약을 세 숟가락씩 꼭 드세요. 그리고 바로 삼키지 말고 1분에서 3분 동안 입안에 물고 있다가 삼키십시오. 근데 정말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화가 날 때마다 그렇게 약을 먹었고요. 약이 다 떨어져서 의사에게 가서 더 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사실 그 약은 그냥 설탕물입니다. 이 약이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을 넣고 입안에 다물고 있었던 3분 동안 화가 사라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면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나는 다혈질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건 참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분이 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타임아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 화가 그렇게 막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치열한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들이 싸움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놀라운 일은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성숙으로 들어간다. 분노 가운데서 영적인 성숙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다윗이 썼던 시들을 보세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 150편의 시 중에 70% 이상이 흔히 이야기하는 비탄과 탄식의 시예요. 다윗의 인생에 얼마나 힘들고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일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더니 시편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 내 인생의 좌절과 분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분노는 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냥 소원을 따라 분노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분노를 이기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묵상하며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하나님을 묵상하면 우리를 향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기억이 나거든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요, 우리들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고백하게 되죠. 제 경험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제 삶에서 참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저 은혜 받고 진짜 열심히 사역하면서, 아 진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면 목숨 걸고, 저는 군목 시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나이는 않았지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열심히 사역했거든요. 제가 군목이었으니까 병사들 한 명이라도 더 만나서 상담하고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앞에 병사들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제가 농구장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30년 전에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군수과에 찾아가서 남는 시멘트 있으면 좀 달라고 해서 그 전방에 시멘트로 이렇게 탁 만든 농구장 만들고, 농구 골대를 어디서 구해요? 전방에 있는 철책들이 있어요. 남은 거 뽑아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농구하면서 병사들하고 참 열심히 이렇게 제가 운동하고 상담하고 그럴 때였는데, 아니 세상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에게요, 농구 제가 이제 슛하고 내려오는데 한 병사가 툭 건드린 것 때문에 한 10개월 고생을 했어요. 허리를 다쳤어요. 허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참,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저희 교회 대대장 부인 여선교회 회장이었는데 수술을 기다리며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분이 저에게 와서, 아, 목사님 올해는 참 목사님 재수가 없네요. 여선교회 회장이 저한테 재수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허리를 다쳐서. 근데 저는요 그때 허리를 수술하려고 결정할 때 군대에서 그랬거든요. 1년밖에 군 생활이 남지 않은데 허리 수술을 하고 뭘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의가사 제대를 해도 된대요. 근데 제 마음에 은혜를 받고 났더니 제 삶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는 이유가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1년 먼저 제대해서 뭐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요청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수술을 하고, 일반 군대에서는 이제 군무 활동을 못하겠지만 병원으로 보내주면 제가 환자들과 함께 1년을 더 보내겠다고 그랬더니 대전 통합병원으로 저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수술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수술한 얘기 했죠. 기억나세요? 사람이 이렇게 전신 마취도 안 해보고 인생을 얘기하자마자 기억나시죠? 제가 이제 마취에서 다 깨어나는데, 진짜 뭐 그때 뭐 발걸음 움직이고 이런 것은 뭐 제가 재밌게 한 이야기고, 제 마음에요 처음 그 통증 가운데서 하나님께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병원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수술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 진짜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군대 가서요 아침마다 병원 그 환자 그 차트 수술하는 그 목록을 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치면 병실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다 크리스찬도 아닌데 뭐 기도받는 걸 다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한 환자가요 맞아가지고 하악 골절로 입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제가 아, 오늘 너 수술하지 내가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기도 안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더 이제 입을 안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나도 여기 오기 전에 전신마취하고 수술했거든,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그럼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고난은, 이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다듬어가고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 삶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닐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어떤 책 가운데 월남전에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포로로 잡혀진 것을 원망하며 분노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생기면 쉽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포로로 있었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 포로로 있는 중에 막대기에 줄을 메고 기타 치는 법을 7년 동안 연습하고 나와서 기타 연주가가 된 사람이 있고요. 포로로 있는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푸시업이라고 하죠. 이거 연습을 해서 나와서 기네스 기록을 세웁니다. 한 번에 쉬지 않고 4,500번 기록을 세운 사람이 나왔고요. 공군 대령이었던 조지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7년 동안 수용생활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나뭇가지를 가지고 그냥 골프 연습을 했는데요. 포로에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수용소에 다국적 군인들이 있으니까 5년여 동안 거기에 있는 동안 불어와 한국어와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능통하게 구사하게 돼서 취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악동 뮤지션 있잖아요. K-POP 스타에 나왔던 악동 뮤지션. 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몽골에 선교사라고 있는 부모님이 우리들을 교육시킬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기타를 가지고 놀다 보니 악동 뮤지션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humbly, 겸손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될 일인지. 이철환 씨가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게 3권에 나오는 이야기, 새로 나온 책에 나오는 글인데요. 사회복지과에서 근무하는 한 사람이 출근을 하려고 겨울에 이렇게 육교를 올라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추운데 육교의 빙판길을 이렇게 치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회복지과 직원이 묻습니다.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 괜찮아요. 힘들지 않으세요? 아, 내 기쁨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3년 전에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서 3년째 의식이 없이 집안에 누워있어요. 나는 아들을 생각하면서 눈이 오면 얼음이면 이 육교를 매일 이렇게 치우는데 혹시라도 내 아들 같은 사람이 생길까봐 다칠까봐 이것을 치우고 있는데 내가 이것마저 할 수 없다면 나는 참지 못할 텐데 나는 하나하나 얼음과 이 눈을 떼어내면서 내 마음에 있는 아픔도 떼어내고 있노라고. 그래서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나는 여기에서 눈을 치우고 있노라고.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분노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분노한 것에 대하여 우리들이 분노하든지 또 하나는 분노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분노의 일들을 풀어나가든지. 우리들 스스로는 분노를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타임 아웃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참 많은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들이 일어날 거거든요.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타임 아웃. 보소서 주님, 나에겐 선한 것 하나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 가운데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보여주셔서 분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소서 주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에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마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에게 주소서 나의 아버지 주님의 이루어지고 주님 마음에게 주님 마음에게 주소서 예배를 드리고 이전을 나가면 우리의 인생에는 또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노는 내 속에서 일어난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감정들인데 우리가 소화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겸손하지 못하여 그 분노를 표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도 많이 있고 분노로 인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잃어버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인생에 화가 나는 순간에 타임아웃, 잠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일주일에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올 때 믿음과 승리의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전반기 우리들의 삶을 묵상하며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맥주 감사 주일로 모이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감사와 믿음의 고백과 또 다음 후반기를 향한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모이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 위에 세워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많은 군의 백성들 병사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노할 수 있으나 분노에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나가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